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춤을 찾다가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즈라서 공연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도 해외 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인연사 주세요. 멘토를 한 번씩 주시면 인연사 지드래곤 선배님. 처음에 가수가 레이블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했다면 지드래곤 선배님. 가수의 꿈을 꾸게 해준 꿈아. 저는 지드래곤 선배님의 하트브레이크를 듣고 가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온 그런 선배님인데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타 K를 보고 떨어졌는데 오디션에서 명함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명함들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저희보다 컸던 회사들을 다 마다하고 저희 회사에 온 건 참 신의 한 수. 그래서 제가 왔죠. 슈퍼스타 K 기적에서 명함 7개 기적. 그럴만하죠. 이 의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1년 4월 24일 제가 아마도 캐스팅된 날일 거예요. 그래서 방탄이 되었죠. 제가 랩무랑 보고 들어왔잖아요. 정말 멋있었단 말이죠. 너무 멋있고 나 그때 생긴 게 딱 아, 조각 미남이었어요. 제노래 너무 멋있었고 랩도 너무 잘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형 때문에 갔어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10년이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 어린 나이에 왔고 또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데뷔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는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나중에 목표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들더니 노래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정국이가 진짜 노래 불 옛날 어렸을 때 노래 불러줘 하면 진짜 못 부르는 친구였어요. 계속 불러달라고 하면 네. 울었어요. 근데 야, 노래 한번 불러줘 하면 아 진짜 아니에요. 30분 걸렸어요. 노래 한번 들으라고. 아, 그때는 되게 낯 많이 가리고 자신감도 별로 없고 감정 표현이나 표정이나 그런 게 다 잘 안 됐었는데 연습생 때 미국에 잠시 갔다 왔었거든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고 감정 표현이라든지 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왔었어요.
여자들 가지고 와 주셔서 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연습생 한 명만 너가 데리고 갔다 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국 시를 백팩 메고 이제 같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댄스 스튜디오 다니고 미국 사람들은 뭐 먹나 뭐 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위기냐 그때까지만 해도 정국 씨가 되게 샤이했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눈이 완전 눈빛이 바뀌어서 포텐이 막 터지더니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아니 뭐 어버 키웠지. 내가 어버 키웠지. 근데 나 없으면 그때 저는 뭐 무대 서고 했던 친구였어가지고 멤버들이 항상 함께 해줬었어. 어머니 밥도 내가 다 사줬지. 정말 밥 내가 챙겨줬지. 야,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옆에 항상 여섯 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보면 형들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아니 사실 제가 보니까 막 어버키운 느낌이던데. 아 어버키웠지. 종아. 저는 아예 근데 진짜 비슷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날 아침 많이 가요. 비 형이 그걸 깨줬어요. 형들 앞에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벗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형들이 저를 채워줘서 이제 지금의 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성격이 다 담겨있는 그런 인격체일 수도 있어요.
our debut showcase, they were about 200 to 300 people. 300 people. Now you have billions of people watching. The 300 people meant a lot to you, right? Right, of course. I still can never forget it. Everything happened so fast and it was overwhelming. What? And I cried after the show. Yeah. 모자를 지민이 형이 던지고 제가 모자를 딱 받을 때 막 그런 환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엄청 짜릿하고 내가 뭐라도 된 거. 저는 연습생 됐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데뷔 전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데뷔하고 나서 딱 뭔가 저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잘하는 가수분들 보고 하니까 뭔가 한없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데뷔 전까지는 아 우리 충분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걱정이나 불안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